13만 1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두산테스나입니다. 두산테스나는 동사는 2002년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징 테스트 총 2회 테스트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웨이퍼 테스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매출 구성은 웨이퍼 테스트 91.82%, 패키지 테스트 8.26%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 9월에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SOC를 비롯해 시스, 스마트 카드 IC, MCU 등 제품 포트폴리오로 구성됨. 대시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상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따른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지 테스트의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기타 수지 저하와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 지속과 모바일 AP, 무선 통신 등 제품별 테스트 사업 확대, 생산설비 확충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4월 3일 13시 23분 기준 장중 두산 테스나의 시가 총액은 6,09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3위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상장 주식 수는 1475만 9,577주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퍼은 13.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6배, 18,2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6번지억 원, 541억 원, 6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2번지억 원, 472억 원, 523억 원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7번지 56%이고 유보율은 3,593.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3.49이며 전일 대비해서 3.3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3.8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9 더하기 0.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의 2023년 4월 3일 13시 23분 기준 장중